미르포와 함께하는 2020 아프리카 TV BJ 대상 3부 MC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컨텐츠와 깔끔한 진행 실력의 보유자 최군. 그녀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 거침은 없는 입담에 세희. 아, 영광스럽게도 다시 한번 MC를 맡았습니다.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군님과 함께 MC를 맡은 세희입니다. 아,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우리 김철민 형님은 파이, 저는 세희. 아, 오빠. 오늘 너무 예쁜데요? 빡세게 좀 꾸며봤어요. 빡세게. 아, 좋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포즈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포즈. 원. 원. 투. 투. 쓰리. 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채팅창에 지금 누나 나주거 올라오고 있고. 형 나주거. 안 돼. 네. 형은 아니잖아. 저한테 한 말인 것 같아요. 네네. 자, 아프리카 TV만의 장점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채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감스트님 방 채팅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미필 군필 올라오고 있고요. 저 미필이에요. 아, 잠시만요. 와꾸대장 봉준만을 갔더니 크크크 그걸 왜 읽어. 아, 인류다. 만만이 보고 있네요. 만만이 형 축하해요. 대상 축하드립니다. 돌아버려. 돌아버려. 예, 좋습니다. 자, 남순님 방송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순업 올라오고 있고요. 아, 남순님, 저는 남이민 존버 수장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소식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리카 TV의 핫팬 치트 퀴즈. 유쾌한 모습이 매력이 있는 그녀, 토크 캠방 부분 최고령자 이채인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 저를 방송하면서 많이 놀 수 있게 해준 해피엔터 식구들이랑 어른들이랑 공주님 너무 고맙고 청사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많이 아팠었는데 건강해져서 너무 다행이거든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채인님이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다른 BJ들과 비교되는 게 많이 좀 부끄러웠나 봐요. 네, 오늘 네. 언니 상 받으면 네. 술 오지게 빨기로 했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정말 단어 선택 고급져요. 아, 럭셔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르포, 그리고 펜포, 또 DC와 함께하고 있죠. 바로 BJ 2020 대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외 토크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후보에 오르지 못했지만 우리랑 같은 또 BJ 동료인 커맨더 지코님이 최근에 그 좀 사고가 있으셔서 예, 지금 병상에 계시더라고요. 아쉽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군요. 예, 아쉽게 돌아가 있군요. 아, 지코님 성대모사요. 만약에 지코님이 여기 있었으면 네. 구나. 아니, 나도 뭐 이렇게 계단에서 굴렀는데 아, 끝나고 뭐 뒤풀이는 없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까루님도 최근에 저 구한화사 안면 좀 장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도 힘내셔서 우리 형들을 보고 배운 우리 후보 BJ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우리 귀농소녀 자급자족 유기농 먹방의 여신이죠. 막순이네님 수상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막순이님. 네. 항상 감사하고, 그쵸? 아, 얼마나 떨리세요. 네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쵸? 네. 별풍선도 많이 받았고, 먹방도 많이 했고. 하지만 살은 찌지 않았어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목소리가 안 들어서 제가 지금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박순이님, 제 목소리 들리시면 머리로 하트. 들리긴 하는데. 들리나요? 아, 너무 잘 들려요. 이제 수상소감 얘기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의 컨텐츠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도 상도 주고도 있고 진행도 하고 있고 가지가지 하고 있는 최군일 수상 소감 좀 한번 화끈하게 들려주시죠. 네, 미르포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TV BJ 방송 대상 남자 버라이어티 부분 강력한 대상 후보 최군입니다. 아, 농담이고 사실 제가 아프리카 한지 올해로 딱 11년 차 되고 MBC 개그맨까지 포함하면 15년이 되는데 이렇게 쟁쟁한 동생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후보를 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올해는 저한테 누구나 그랬듯이 좀 위기였던 한 해였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우리 봉준이 무엔터 식구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드컵 4강 진출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주보니님을 이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어서 감스트님이더라고요.
주보리님 넘고 감스트 넘어서 결승까지 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저를 세계 최고의 대표님이라고 믿어주고 계시는 우리 쿤 미디어의 우리 직원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실장님 링미스님, 우리 양동이 포도당, 무엇보다 우리 팬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10kg 다이어트 미션에 성공을 했는데 10kg를 뺐기 때문에 15만 개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은 약 4만 개가 있습니다. 야채님 2천 개, 타노님 1천 개 등등등 빠른 납부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만 되면 또 함께하지 못하는 BJ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원숙이 꼭 네가 이 자리에 있을 BJ고 너무나 아프지만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우리 지코님, 까루 형님,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우, 엄청난 랩 실력을 지금 예.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참 우리 아프리카 BJ분들 잘생기고 예쁘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세이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분이 좀 가장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실물 원탑. 에로스 K 오빠요. 사랑해요. 한번 불러줘요, K 씨. K 오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정 씨가 아무래도 실물 원탑이 아닐까. 미르포와 함께하는 2020 아프리카 TV BJ 대상 토크 BJ 여자 부문입니다. BJ 이채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뒤에 뭐 누가 들어왔나요? 네, 그 와중에 캠 각도를 만들어 프로 BJ 어머니. 어머님이시군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네. 사실 이채인 네네. 그 와중에 어머님은 나가라고 역시 효녀답게 어머님을 퇴장시키셨습니다. 아니, 엄마가 네, 이채인씨 생머리여서 일단은 저 때문에 저를 뭐 빛나게 해주신 많은 BJ분들이 있는데요. 네, 키미랑 공준이 그리고 저를 언급 안 하신 최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 준규가 많이 신경을 써줬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진심. 네. 좋습니다. 역시 아프리카 다시 한번 문 앞에서 약 몇 시간 동안 덜덜 떨어서 우리 운영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시상식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버라이어티 BJ 남자 부문. 네, 지금 화면에 아주 긴장된 우리 BJ분들 보이시는데요. 완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유저 여러분들 BJ 방송 대상 사실 남자 버라이어티 부문 문제점 보이실 거고 대상 후보 최군입니다. 의미 있는 것도 보이실 텐데 대상 수상자는 BJ 강스트 최군 형님 작년에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챙겨주시는 최군 오빠 만만 오빠 백크 그리고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를 도와주신 최군 오빠 MC를 보고 있는 우리 엄마 같은 우리 최군이 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의 이색 현장 BJ입니다. 수상자는 유이병. 안녕하세요 오빠들 언니들 일본인 BJ 유이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터넷 방송하는 것을 숨기고 IT 기업 다닌다고 거짓말 쳤는데 이제는 가슴을 단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군산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일본이지만 내년에는 꼭 한국에서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일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